아이가 8개월 때부터 맞벌이를 하게 된 강태현 씨는 경기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구세주가 됐습니다. 야근이나 조금 개인적으로 늦어질 때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마다 좀 올 때까지 좀 도맡아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아기 잘 보내고 있습니다. 만 18개월 이내에 영아가 입소할 수 있는데 영세반은 교사 1명당 2명, 1세반은 3명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. 교사가 수시로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표정을 읽고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인성 발달과 인지 발달이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이때 선생님 밀착 보육함에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후 개월수별로 반을 나눠 뒤집기나 배밀이, 걸음마하는 시기에 따라 맞춤형 보육이 가능한 구조입니다. 식사도 성장 시기에 따라 이유식과 짐밥으로 나눠 배식합니다. 둘째를 이제 보고 여기 다니고부터 또 너무 잘하고 형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전 또 욕심이 또 슬슬 나더라고요. 그래서 딸 보고 우리 하나 더 놓을까? 내가 이런 얘기 다 할 정도로. 경기 주요TV 최창순입니다.